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리 1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0세 남자분에서 다발성 간 낭종, 담낭 폴립,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우측 신장 낭종 정리. 임상에서 정말 흔히 보이는 정리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간에 있는 간낭종, 담낭에 담낭 폴립, 신장에 신장 낭종,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전립선 비대증 네 가지가 완전히 한 세트로 보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70세 남성으로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둔통으로 내원했습니다. 1년 전에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담낭 폴립 간낭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S3, S3가 랩터로브 라테랄 세그멘트의 인피리어 포션, S6 또는 이것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포션, S7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션, S8 안테리어 슈페리얼 포션에 낭종이 보이고 또 GBN의 0.4cm 크기의 담낭 폴립이 관찰되었습니다. 우측 신장에 1.2cm 낭종이 보입니다. 전립선에도 경도 비대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좌측 간엽에 이렇게 S3 부분에 낭종입니다. S2, S3죠. 요 낭종이라 할수 있는 것은 간실제가 낭종 사이 경계면 고액호, 여기도 경계면 고액호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저액호가 아니고 무액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좌측 간엽 횡단 스캔이죠. 여기에 레프트 포탈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리가멘트 베노슴 S1이고 P2, P3, P4입니다. 좌측 간엽 외측 구역, 내측 구역입니다. 자, GB가 보이고 포탈 빈이죠. 요 포탈 레프트 포탈 빈, 라이트 포탈 빈, GB가 보입니다. 간내 문맥은 정상입니다. 자, 여기 헤파틱 빈이요. 미들 헤파틱 빈, 라이트 헤파틱 빈. 그 다음에 간의 돔 부분입니다. 돔 부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8번 영역, 여기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간후엽 횡단 스캔이죠. 이쪽이 이렇게 가는 게 포스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번 영역, 6번에 포스테리어 벤츄랄 액세서리 도살, 이쪽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5, 6,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스테리어 인피리얼 부분 우측 간의 후하구에게 1.1.0cm 낭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 체부에 0.4cm 고액호 폴립입니다. 그리고 간의 단간에 0.4cm로 정상입니다. 간후엽 전구역입니다. 이쪽이 8번 영역, 5번 영역, 안테리어 슈페리얼, 안테리어 인피리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낭종이 보입니다. 이쪽에 우측 간엽 전상구요. 여기 이제 미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이쪽은 안테리어, 이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어니까 안테리어 슈페리어의 낭종이 또 보이고, 요거는 또 포스테리어 임피리어 6번이죠.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포스테리어 임피리얼, 요쪽이 포스트 슈퍼, 포스트 임피리에 1.1cm 낭종이 보입니다. 간실질 에코와 심피질 에코 대조하니까 비슷하니까 이거는 지방간이 아니고 정상간입니다. 신장에, 우측 신장에 이렇게 1.2cm 크기의 낭종이 보입니다. 췌장 두부, 여기 SMV, 게스트로두오데나트리 CBD, 판크레헤드 넥 운시네이터, 판크레 스프레닉 베인 SMV, 췌장의 체부 미분,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로 생각이 됩니다. 스프레닉 크기는 8.0cm로 정상 범위입니다.
자, 전립선이 비대가 의심이 되죠. 유리내리 보라되고 요 전립선 요렇게 여기 트랜지셔널 존, 요 뒤쪽은 페리페럴 존입니다. 요게 트랜지셔널 존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주먼트 해봤습니다. 메주먼트 할게 용적이 34, 조금 마일드하게 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립선이 확실히 요 부분 트랜지셔널 존이 제 부분 많이 커져 있죠. 그래서 이 정리는 마일드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 책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에 관한 책자가 예, 비뇨생식기 영상 진단, 비뇨기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약 95%가 트랜지셔널 존 이행구에게 발생하고 나머지 5%가 페리유레스라 그랜듈라 티슈 요도주의 선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는 다양한 배뇨 갈래 증상을 일으키고 소변 줄기가 감소되고 잔뇨가 생기고 밤에 소변을 하는 녹줄이야 또 헤지턴스 배뇨 지연 증상을 보입니다. 임상적으로 50세 이상 성인 남성이 호발하는 질환이지만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에서 40대 초반부터 한 벌써 이행구역의 확대 같은 행태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50대부터 호발하지만 40대 벌써 초음파검사에 병변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초음파검사상 전립선 비대는 조직학적 현상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보이는데 결절성 경우도 있고 미만성 확대의 소견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결절은 종종 저해코로 보이지만 선조직과 간질 조직의 성분에 따라 이질성 에코를 보입니다. 그래서 선조직이 커질 수 있고 간질 조직이 커지 그랜듈라 티슈나 인터스티셜 티슈 선조직 간질 조직의 증식에 따라 에코의 차이가 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 중심구역을 심하게 눌러서 맨밀이 두께로 수밀리의 두께의 제거로 따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서지컬 캡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 이게 이행구역에서 중심구역 사이에 피막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피막을 또 따라서 석회화 소견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흔히 보이는 초음파 소견으로 이행구역의 확대, 그리고 슈도 캡슐에도 가성 피막, 주변 석회화, 그렇게 가성 피막은 이행구역하고 중심구역 사이에 생기는 캡슐이죠. 전립선 실질의 낭성 변화 소견이 있습니다. 가성 슈도 캡슐 주위의 석회화는 가성 피막을 따라 보이는 석회화의 선이나 결절 등으로 보이는데 전립선형에서 보이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과 구별되어 보입니다. 전립선염에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 염증에 있는 디스트로 칼시피케이션 구별되어 보입니다. 낭성 병성은 프로스테이트 덕트의 폐쇄로 낭성 병이 보입니다. 전립선 검사에서 전립선 비대증 호발되는 이행구역에 위치하는 다발성 무에코 낭종 소견으로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MRI 영상 소견은 매우 다양하며 선조직과 간질 조직의 양에 따라서 다양한 소견이 보입니다. 선조직이 정체할 때는 T2 강조에 있어서 이질성 신호 강도를 보이고 간질 조직이 많은 증식에는 저신호 강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선조직이 많을 땐 T2 증가, 간질 조직이
많을 때, 증식이 많을 때는 제신호 강도를 보입니다. 여기 이제 슈도 캡슐 주위의 칼시피케이션은 전립선 비우 때 많이 생기고, 그다음 전립선 쪽에는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이 생긴다. 좀 틀린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전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원장 전파 인증 개인교습 USB가 있습니다. 스캠퍼 USB입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전파 교육 USB가 있습니다. 요 USB는 아주 그 대용량 USB에 들어있습니다. 전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전파, 하복부 전파, 비뇨기 전파, 갑상스캠부 전파, 부인과 전파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전파 스캠퍼 USB가 선생님의 전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